최근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바이럴 영상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영상의 대부분 결과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 소비자 협회에서 지난달 말 직접 낙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컨슈머 리포트를 말씀드리면 전미 소비자 협회 컨슈머 유니온에서 1936년부터 발행하는 제품, 서비스 관련 정보 보고서로 소비자 중심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객관적인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알려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협회에서 직접 구입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주주가 없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운영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 또는 구매 가이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연 24달러 또는 월 7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구독자는 무려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인터넷 유료 회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한 해 테스트 예산에만 약 5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 및 연구는 대규모의 자체 실험 시설과 소비자 설문 연구센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실험실에서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고 반영하여 제품 신뢰도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해당 조사 규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며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수는 미국의 인구조사 설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내구성 테스트를 지난달 말 진행하였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2014년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쉽게 망가진다는 사진과 비디오가 SNS를 통해서 다수 게시되면서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실험 장치를 만들었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와 똑같은 낙하 시뮬레이션 실험과 약 50kg의 압력으로 진행되는 휨 테스트를 통과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낙하 시뮬레이션은 돌로 만들어진 텀블러에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약 100회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점은 이제 실험이 막 짝단계이고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현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카메라 품질, 배터리 수명 및 기타 요소에 대한 테스트 및 방수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아이폰 15 시리즈 4개 모델 모두에 대한 최종 결과를 곧 공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모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국내에서는 선택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테스트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